자, 2019년식 코나 전기차가 들어왔는데 앞에 이제 사고가 나서 하부 멤버하고 조인트가 지금 나가고 로어다이도 지금 나가 있는 상태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파손이 심합니다. 이쪽도 이제 오므기어가 꺾여 있고 로어다이도 파손됐고 슈버부터 이쪽은 등속 조인트가 아예 빠져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12V 보조 배터리가 지금 방전이 돼서 지금 이렇게 점프 해 놓은 상태고요. 에어백이 터지고 이쪽 커튼 에어백도 터졌는데 칼로 잘라서 버렸고요. 이렇게 보면 지금 48,000 정도 탄 차이고 이제 시동을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지금 시동이 걸리는 상태이고 배터리는 166km 정도 갈 수 있다고 지금 나오네요. 그리고 지금 브레이크 쪽이 지금 바퀴 앞쪽 전륜 앞바퀴 두 개 다 데미지를 입어서 브레이크 쪽이 작동이 안 돼 있는 상태고요. 나머지 뭐 자동차 내부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건 다 작동이 되는 상태고요. 여기서 이제 기어를 N으로 바꾸면 N으로 바뀌고 드라이브로 놓으면 모터가 지금 이게 브레이크 시스템으로 인해서 브레이크를 잡아야 이게 드라이브가 작동이 되는데 간혹 가다 잘 안 되는데 지금 드라이브를 놔서 모터가 지금 구동되는 상태인데 지금 여기 등속 조인트가 나가가지고 빠져가지고 이쪽에 보면 조인트 커튼은 남쪽 쪽에 반대쪽에 돌아가고 있고요. 뭐 다른 뭐 장치들은 이상없이 다 작동이 되고 있어요. 네, 이 상태에서 지금 브레이크가 등속 조인트가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잡고 기어를 멈추고 변경을 해야 되는데 작동이 안 돼요. 등속 조인트가 빠져 있는 상태로 일단 기어 빼가지고 이게 지금 모터가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건데 감속기랑 이게 자연적으로 멈출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혼자 지금 계속 작동하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이제 자동으로 과부하로 인해서 자동으로 모터를 멈춘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모터가 멈춰야 이 기어를 P로 바꿀 수가 있는데 천천히 오래 걸려요. 이게 작동이 안 됩니다. 원래는 등속 조인트가 바퀴하고 연결이 돼서 감속기하고 등속 조인트하고 바퀴가 같이 연결돼 가지고 브레이크가 작동이 되고 그걸 잡아서 브레이크로 잡았을 때 감속기도 같이 잡히면 모터가 멈추는 건데 그게 지금 연결이 다 빠졌기 때문에 스스로 자연적으로 멈출 때까지 기다려야 이 파킹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지금 이제 이렇게 차량 상태고요. 스캐너를 한번 검사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가까이 찍어 가까이 이렇게 MCU 모터 제어 시스템
과절류 방금 말씀드린 그 등속 조인트가 연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 막 아무 무부하 상태로 돌아가서 이렇게 이게 과절류 이상으로 뜨는 상태고요. 이거를 이거는 등속 조인트가 지금 없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나온 거고, 이렇게 이제 이거는 BMS 코드, 고장 코드가 없는 상태고, 그 다음에 크게 볼 건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이 차량의 배터리 팩의 그 정상 유무와 그 배터리 팩에서 나온 전기가 이제 모터를 구동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지금 영상을 찍는 거고요. 모터하고 BMS 이 상태에서 센서 데이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BMS 배터리. 그럼 현재 이 차량 배터리 팩에 남아있는 전류가 지금 한 76% 전압이 한 76% 정도 남아있는 상태고, 메인 릴레이라든가 다른 배터리 팩 내에 모든 장치들이 이상이 없이 잘 돌아가고 있는 상태로 보이고, 배터리 팩 전류는 지금 3점 몇에서 5점 몇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태고, 배터리 팩의 전체 전압은 지금 현재 384에서 5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막 그 계속 차를 세워뒀다가 이제 막 켰기 때문에 배터리 팩 자체의 내부 온도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 현재 날씨하고 비슷하게 가고 있는 상태인데, 이걸 이제 계속 켜놨을 경우에 이제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리고 각각 배터리 팩 안에 있는 셀 전압들이 셀이 지금 3.92V로 나오고, 보조 배터리나 아까 저 연결한 배터리 그거 나오는 거고, 이렇게 각각 뭐 누전 충전 전류량이라든가 동작 시간, 모터 제어기 준비라든가, 뭐 이제 배터리 자체 안에 이제 이쪽 밑으로 내려오 보면 배터리 각 셀별로 이렇게 전압이 동일하게 3.92V로 배터리 셀이 총 이게 엄청 많네. 동일하게 3.9V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기 때문에 셀 편차는 없고, 셀 전압 총 98번도 있네. 한꺼번에 안 나오고 밑에도 97번, 98번이 밑에가 있고, 나머지 뭐 이제 냉각 관련 센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마지막에, 이게 전체가 지금 배터리 팩 자체 내에 있는 정보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자동차의 배터리 센서 데이터를 지금 본 거고요. 저희가 할 것은 배터리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코나 배터리 팩이 한 개가 있는데, 그 배터리 팩을 교체를 해서 그 배터리 팩의 정보를 한번 보고자 지금 이제 이거를 먼저 장착되어 있는 거를 확인한 거고, 이제 시동 끄고 나서 이 자동차의 배터리 팩을 탈거한 후에 기존에 저희가 가지고 있던 다른 차 코나 이거
배터리 팩을 다시 여기다 장착을 해서 그 배터리 팩의 정보를 한번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배터리 팩을 탈거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이 배터리 팩의 안전 플러그를 뜯어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전 플러그가 뒷좌석 시트 밑에 있기 때문에 방금 시트 탈거한 거고요. 이제 실리콘으로 하부에 비 올 때라든가 그럴 때 물이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실리콘 작업을 해 놓은 건데, 여기 뚜껑을 이렇게 열면 이게 이제 안전 플러그예요. 안전 플러그를 이렇게 제거를 해야 여기 이제 배터리 전체, 쉽게 말하면 휴즈 같은 건데, 여기 이 전기들을 다 이렇게 해서 전기가 전체가 작동이 되게끔, 그리고 이제 이런 배터리 팩 작업이라든가 고전압 뭐 모터라든가 이런 거를 작업할 때는 항상 여기 있는 안전 플러그를 이렇게 뽑아 놓고 작업을 시작을 해야 돼요. 자, 이렇게 배터리, 저희 가지고 있는 배터리를 교체를 했고요. 이제 작동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안전 플러그를 뽑고 나서 지금 시동을 걸었는데, 일단 실내 작동은 되고 있고요. 이거는 아까 원래 달려있던 배터리보다 지금 충전량이 더 많은 것 같아요. 306km 갈 수 있는 전지 양인 것 같고, 운전지향이 지금 한 계기판 상태로 봤을 때 한 70% 정도 이렇게 남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일단은 작동되나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드라이브도 작동이 되고 있는 상태고, 센서 데이터를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 지금 배터리 팩에 4번 온도 센서 이상으로 일단 나오는데, 고장 코드를 한번 지워보고 다시 재검색을 해서 일단 배터리 재요. 고장 코드는 삭제했고 센서 데이터를 배터리 재요. 충전 상태는 60.5%고
60.5%고 나머지 작동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전류라든가 배터리팩 전압, 모듈 온도, 셀 전압 이렇게 다 잘 나오고 있고 작동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아까 원래 달려있던 장치보다 0.06 정도 각 셀 전압이 아까는 3.72V 정도 됐는데 약간 0.06 정도 높은 걸로 나와요. 얘는 셀 전압이 약간 30번하고 31번이 살짝 틀린데 여기 40번도 그렇고 다시 왔다 갔다 하네요. 이 지금 장착한 배터리는 저희가 배터리를 다른 곳에서 지금 구입해 온 지 한 두 달, 세 달 정도 된 배터리인데 배터리 방전이라든가 이런 게 어느 정도는 잘 보관되어 있는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네, 이렇게 됐습니다.